선서! 선서! 나는 대한민국의 참기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무총리께 대하여 멋대로 충! 지금부터 육군 3사관학교 제59기 졸업 및 임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적 우수자에 대한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 앞으로. 상장 육군 3사관학교 사관생도 한승혁. 귀하는 제59기 육군 3사관학교 정규과정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대통령. 다음은 임관사령장을 국방부 차관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임관사령장 김태진, 육군 소위에 임함. 2024년 2월 29일 국방부 장관 대독. 오늘 임관한 장교들은 육군의 전후방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계급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계급장 수여 위치로! 이제 국무총리님과 주요 내빈, 학부모님과 가족분들께서는 행사대열로 이동하여 임관장교들에게 계급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지금 임관장교 어깨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소위 계급장은 굳건한 의지와 빛나는 투지를 상징하며 국가 수호의 간성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전을 시작하는 59기 신임 장교 여러분, 국가와의 국민, 큰 꿈을 늘 가슴에 품길 바라며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험난하지만 보람되고 가치 있는 긴 여정을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에서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굳은 결의와 자신감이 보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 59기의 눈부신 앞날을 격려하고 축하합니다. 제대! 행진 앞으로! 육군 장교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흥랑 59기의 당당하고 힘찬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